경기도 이천시가 원래 쌀과 도자기로 유명한 곳이죠. 이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도시화가 덜 진행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학교까지 가는 길에 경사지가 꽤 있을 겁니다. 학생들 하체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못 갈 거리는 아닌데 그렇다고 가깝다고 표현하기도 상당히 애매한 거리입니다. 자연환경의 이점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도시화가 덜 진행되었다라는 부분 양쪽이 대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치평가가 쉽지만은 않겠죠. 실내인 가이드 7회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회는 이천 자이더 파크 편이 되겠는데요. 경기도 이천의 아파트 시장이 사실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었는데 대형 건설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천에 조금 관심도가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군 건설사가 들어온다는 그런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파트 시장에서 이곳이 좀 성숙하지 못한 곳이라는 그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약 대기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많이 존재를 하고 있어서 합리적인 그 가이드를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천 자이 더 파크 분석에 앞서서 유영남 소장님 소견 한번 듣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시가 원래 쌀과 도자기로 유명한 곳이죠. 네. 이 쌀은 옛날에 임금님한테 수라상을 올렸던 네. 유명한 쌀이기도 합니다. 전통과 자연이 숨쉬는 곳이죠. 이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도시화가 덜 진행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아파트 시장에 있어서 뭐 썩히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입지적인 환경이 이천시 도시기본계획을 보시면 표고 100m를 초과하는 산지가 전체 지역의 27.1%를 차지하고 있고 또 경사도 5도를 초과하는 경사지가 19.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대비 좀 많은 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장애 요소가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천자이 더 파크 역시 아리산을 끼고 이제 건축이 진행된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연환경의 이점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도시화가 덜 진행되었다라는 부분 양쪽이 대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치평가가 쉽지만은 않겠죠. 면밀하게 이 장단점을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술랭 7회차 만에 그분이 좀 승격했다라는 네.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장님! 네, 오늘 메뉴는 주인장 특산 매운맛과 순한맛 콜라보입니다. 매운맛하고 순한맛 선택 가능한 거죠? 네, 물론입니다. 네. 다 보시고 나서 주문 부탁드립니다. 이거 뭐 선택은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늘 정해져 있는 메뉴 딱 하나니까. 이천자이 더 파크 사업 개혁 우선 알아보고 또 장단점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이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에 지어집니다. 탄 13-1번지 1호 탄자락을 끼고 지어진다는 뜻이 되겠죠. 지하 6층부터 최고 25층까지 11개동 총 706세대입니다. 타입은 전용 59제곱미터부터 크게는 107제곱미터까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테라스가 끼어있는 타입이 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와 102제곱미터 이 테라스가 들어가 있는 타입이 있으니까 아마도 뭐 이런 타입은 나중에 경쟁률이 다른 타입보다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사업 방식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을 통해서 공원도 만들어지고 이천자이더파크 아파트도 만들어지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업 방식이 좀 뭔가 특징이 있는 것 같네요. 보통은 뭐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 또 정비사업을 통해서 아파트가 주로 그렇죠. 공급이 되는데 네. 민간공원을 조성하는 특례사업이라는 게 처음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의 사업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사업 방식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실효에 따른 그 정책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그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청약 대기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알아두시면 어디 가서 좀 아는 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실랭 가이드를 보시는 분들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기를 늘 바라기 때문에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 21조의 2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공원을 민간이 개발을 해서 전체 그 공원 면적의 70%에 해당하는 면적을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에 남아있는 그 30% 이내에서는 비공원시설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비공원시설로서 아파트 이천자이더파크를 만드는 그런 방식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천자이더파크 뭐 단지명을 보면은 공원을 좀 강조를 하는 거로 그렇죠. 공원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그런 네. 느낌을 받는데 부학공원 조성사업 계획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부학공원은 약 12만 제곱미터 규모로 155억 원의 공원 시설비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이제 사업이 되는 것이죠. 이 사업을 통해서 꿈자람 센터, 복합문화체육센터의 명칭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정원, 가족 피크닉장, 그리고 마을사랑방, 산책로 등을 공원 안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계획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천 자이더 파크의 가치평가에 있어서 분명히 이 공원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단지 규모가 706세대면은 우리가 1000세대를 기준으로 대단지로 좀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 거죠? 규모도 이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절대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10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만 지역 내에서의 상대적인 평가도 중요하겠죠. 이천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1990년대에 지어진 사동리 아이파크와 안흥주공 외에는 1000세대를 넘는 단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비교적 신축이라고 할 수가 있는 롯데캐슬 골드스카이라든지 통정동 이천 라운프라이빗 사실 경쟁 상대는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되겠죠. 이 단지들도 모두 8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규모에 있어서 크게 밀릴 것은 없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지에 좀 가깝게 조성되는 아파트라 그런지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뭐 교통 여건을 따져보면은 교통 입지 상황은 어떤가요? 그렇죠. 산지와 가깝게 있을 때는 항상 이제 장단점이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평가를 정확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어쩔 수 없이 이제 매운맛을 한번 드셔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홍보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강선 이천역을 강조하고도 있고 또 그 이제 고정 레파토리죠. 강남 접근성 또 나옵니다. 어디에 지어도 강남 접근성은 빠지지 않는 것이 일종의 트렌드인 것 같은데 다시 자세히 살펴보시면 경강선 이천역까지 도보로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버스로 17분에서 25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뭐 몇 번 버스를 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가까이에 있는 뭐 대규모의 업무 시설로서 SK하이닉스를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 이천시 부바읍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자가용으로는 20분, 버스로는 47분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판교역까지를 보시면 버스를 타고 이제 경강선 뭐 이천역까지 가셔서 52분 소요가 되면은 판교역까지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가용도 뭐 거의 소요되는 시간은 비슷합니다. 54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강남을 한번 살펴보시면 버스 타고 경강선 타고 신분당선을 갈아타고 1시간 12분 정도 잘 갔을 때 1시간 12분 정도 걸리고 있고 자가용으로는 1시간 15분 뭐 교통 정체가 생긴다면 이거보다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남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만 강남 접근성이 좋다라는 표현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그 정도의 입지이고 기본적으로 이 경강선 이천역까지 도보로 가깝게 이동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 측면에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뭐 강남하고 가깝다는 건 좀 오바네요. 그렇죠. 그래서 강남 접근성이 더 좋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아파트 시세들하고 정확하게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여기서 생겨나는 거겠죠. 실거주 수요자면은 교육환경 중요하잖아요. 어때요? 학교 좀 가까운 편인가요? 학교의 소요 시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 학군, 뭐 학교 배정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가 요거를 떠나서 이제 지리적으로 좀 가까이 있는 학교들을 살펴보시면 송정 초중교가 버스로 8분, 도보로 17분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고교는 상대적으로 좀 가깝네요. 도보 10분에 갈 수가 있겠고 이천 양정 여중고교는 버스로 8분, 도보로 13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좀 애매하죠. 도보로 뭐 17분, 13분 정도 걸린다면 가깝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걸어서 못 갈 거리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어린 시절에 10분 이상 걸어서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의 트렌드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 더 좀 걱정되는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천시는 경사진 곳과 또 산지가 많은 곳입니다. 학교까지 가는 길에 경사지가 꽤 있을 겁니다. 학생들 하체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또 가끔가다 그 길목에 좀 으슥한 불다리 같은 것들도 보이고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트레드밀이죠. 저도 가끔 경사도 올리면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아 쉽지 않죠. 동일한 17분이라고 하더라도 경사로를 17분 걸어가는 것하고 평지를 17분 걸어가는 것하고는 좀 다르니까요. 3도 정도 올리니까 힘들더라고요. 넘어서면 좀 되게 힘들겠네요. 그리고 부학공원 조성이면은 딱
들어봐도 자연환경은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습니다. 예. 근데 또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하면은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가깝다라고 느끼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때요? 그 상업시설하고 접근성 괜찮은 건가요? 사실 모든 걸 다 만족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나는 일정 부분 포기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천시의 번화가는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지인 것이죠. 영창로의 중앙사거리 또 분수대 오거리 이쪽 지역의 주요 편의시설들 극장이라든지 백화점이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이동할 때 버스로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좀 애매하죠. 못 갈 거리는 아닌데 그렇다고 가깝다고 표현하기도 상당히 애매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양호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고요. 전체적으로 입지를 평가를 해봤을 때 공원 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입지들은 중립적인 정도의 평가라든지 아니면 좀 감점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쪽 다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역들이 다 왜 애매하면 트리플 역세권이 그렇죠. 역에서 멀면 역 세 개를 다 이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사실상 어느 역에도 가깝지 않을 경우에 그렇게 표현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요. 그럼 뭐 에피타이저 전체 평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별점을 드려본다면 뭐 시공사에 대한 얘기는 뭐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뭐 GS 건설이니까요. 별 세 개 줄 수가 있겠고 규모에 있어서는 별 하나 반 뭐 중립적인 평가 그리고 입지는 별 하나를 주겠습니다. 총점으로 따지자면 평균 내보면 별 1.8개인데 1.8개를 어떻게 줘야 될까요? 그냥 별 그 모서리 하나 살짝 떼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